자, 어질 공수 지금 찍을게. 그럼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, 어질 공수 어떻게 하는지. 자, 첫 번째로는 자, 패시브는 자, 프로즌, 크로스보우 마스터리, 더블 스트라이크, 그 다음에 프로텍션, 레인샷입니다. 뭐 인스네어 샷은 왜 안 쓰냐면은 그냥 물방 증가하고 이거 대신 다른 거 쓰려고, 더블 스트라이크나 레인샷 쓰려고. 자, 그 다음은 포스 블로우, 스카우터로 가세요. 네, 포스 블로우, 허링샷, 레인지 부스트, 멀티샷 하시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스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캐릭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. 덱스에 한 400은 돼야 돼. 400 정도. 예, 어질공수 스카우트입니다. 그리고 액티브 스킬은 더블 스트라이크, 레인샷, 그 다음에 멀티샷, 퍼링샷 쓰시면 돼요. 4개 사용하시면 됩니다, 어질공수. 자, 그럼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냐. 예, 덱공수는 레인저 하는 게 레인저 하시면 돼요. 사냥이 지금 바이탈을 다 준 상태인데 사냥이 이렇게 돼요. 만약 어질로 바꾸면은 데미지가 더 세겠죠? 바꿔볼게요. 많이 세겠죠? 데미지가 더. 투력은 떨어졌는데 데미지가 지금 16만까지 나오네, 한 방. 몰아가지고 여기는 같은 70몹인데 우와 대박, 한 방이다, 한 방. 대박. 14만 거의 녹습니다. 예, 이렇게 어질공수 하시면은 이 캐릭터 스펙이 좀 좋아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